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설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백산 도깨비가 오늘 며칠 전에 뭐 신장 난로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선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화력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용접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을 용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번거롭고 이러기 때문에 화력 테스트 하는 중에 그런 걸 체크해 가지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손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용접이 약간 덜된 부분을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화목난로에 재걸 그리는 거. 재판에는 화목난로에 나무가 타고 난 다음에 재를 파내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그리고 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목난로, 화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불이 잘 들어가는지, 또는 연기가, 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걸 완벽하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갖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혹시 하자가 있는 곳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테스트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연기도 잘 나가고, 불도 잘 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도 쭉쭉 잘 나가고. 여기에 여러분, 손을 가까이 댈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애비 가스통을 하나, 설치한 것이, 큰 효과를 여러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날씨는 청명하고, 이젠 추위도, 멀찌감치, 물러가는 것 한데요. 자,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연기가 빠지는 장면이 펑펑펑펑. 여러분, 연기가 잘 배출되고 있는 게 보이시지요? 자, 연기도 잘 빠지고, 열기도 좋고, 여기에 보조 가스통을 열통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나 큼직한 걸 하나 이렇게 달아놨는데 세워가지고. 자, 지금 마지막 테스트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이 보조 탱크의 위력을 지금 도깨비가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난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보조 열 탱크를 하나 다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옵니다. 자, 불도 아주 엄청나게 잘 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일전에 만들었던 그 화목난로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성능 개량을 한 2호 난로란다. 새로운 화목난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마지막 하자 점검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난로가 완공이 되고 나서 설치한 다음에 이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하자를 바로 잡는데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말하자면 작업장에서 하자를 발견해 가지고 창고에 설치할 때는 완벽한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기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데요. 자, 카메라에 여러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야 대단하네. 자, 지금 용접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체크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점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불을 떼면서 보면 여기도 지금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불이 약간 새어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용접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조금 전에 만들었는데 그 화목 난로에 불을 떼고 나면은 그 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재를 켜내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쁜이야. 응? 뭐 시간 이렇게 잘 가나. 자, 다행히 불은 화끈하게 잘 타는 모습이 보이고, 자, 마지막 하자를 지금 발견하는 보완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맺겠습니다.